잠깐만요. 잠깐만 갑자기. 갑자기 아저씨 하셨다. 야 단순이야. 아 그리고 또 가사가 좋죠. 우리 남편 명태자리에서 나왔는데 태풍 석 달이나 불었으면 좋겠어. 지금 그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네네. 입금했답니다. 아 그래요? 이 정도면은 입금해야죠. 아, 아니야. 아니야. 할 때 바로 들었어. 할 때 바로 쫙 알려. 감사합니다. 아니. 아 진짜 그렇게 좋다. 하시면 그저 우리 저 장윤아 남도 얼마나 행복하실까. 아 그러니까요. 또 환전하시면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. 네 국악 소재로 영화 준비하시는 감독님들 힐링 꼭 보시는 걸로. 그래요. 국악 좋아하시는 약속해. 라라라. 국악을 좋아하시는 여배우가 별로 되지 않아요. 어, 맞죠 맞죠 맞죠. 국악 배우 중에 이름 이만큼 좋은 배우 소리. 이만큼 좋은 배우 또 어디 있습니까? 목 푸신 김에 마이크 네, 잡고. 노래 의식 하지 않고. 노래 제목이 뭐죠? 멀어져간 슬픈 인연. 슬픈 인연. 멀어져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며. 너무 처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요. 아니 다른 노래 해야겠어요. 이거 좀 끊어주세요. 아 저기요 잠깐만요. 저기요 문소리 씨. 문소리 씨 기분 내자고 저기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아 저 기분 났어요. 저 기분 났어요. 아니 그래도. 아니 자꾸 슬픈 인연들 생각나서 안 돼요. 아 어떡해 나 진짜. 네. 아, 파라나 삼삼 눌러주세요. 파라나 삼삼. 파라나 삼삼. 건널 수 없는가?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이 너는 곁에 있어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강물 소리도 이 친구 정말 싫어하시는데. 아 왜 싫어 이렇게? 기타 잘라. 건너야 하도 건널 수 없이 멀어 멀어져 가서 이젠 보이지. 이젠 보이지 않아야. 야 이게 술 안 먹고 무슨 짓이니 이게. 맨정신이야. 아 이 필이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오늘 뭐 천재 보컬하고 천재 기타리스트로 다 있습니다. 기타 훌륭하셨어요. 굉장히 굉장히 긴 연주거든요. 네. 이렇게 못 따라 했다가.
여자답게 보이고 싶을 때는 슬픈 인연 괜찮아요. 뒷모습을 봐. 괜찮을 때 있어요. 근데 오늘 그렇지 않나 봐요. 제 필이 그냥 아우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러면 건널 수가.